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여기가 신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화산 안쪽에 들어와 있고요. 지난번에 열쇠를 하나 못 찾아서 위쪽으로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이크가 꺼있는지 모르고 게임을 진행했더니 음성이 또 빠져있네요. 뭐 아무튼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점프! 오! 신기하네. 용암 아니었나. 이쪽 길이 아닌가? 길이 헷갈려서 잠깐 다시 나왔습니다. 이쪽 길인가 봐요. 와, 여기서 지난번에 앞쪽 방이었던 것 같은데 열쇠가 없어서 내려왔었거든요. 일단 열쇠를 하나 찾아야 되니까 이쪽을 좀 탐험할까 합니다. 저쪽 위쪽에 갔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신기하게 용암에서 멀쩡하네요. 화면이 가려지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왔던 방이네요. 그러면은 반대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얻진 않으니까 그냥 살짝살짝 가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이쪽에서 이제 발판이 오면은 밟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아이고. 그냥 굴러가죠. 데미지를 그렇게 크게 입지도 않았는데 옆쪽으로 뛰어서 옆쪽으로 넘어서 넘어왔고요. 여기도 왔었나?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왔던 방입니다. 보물 상자. 자,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키를 얻었고요. 역시나 대화는 안 합니다. 위에 뭐지? 돌이 있는데 시간의 노래를 부르면 어디로 가나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발판이 생겼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골은 못 나오는 건가요? 위쪽 방에 올라왔고요. 생각만 해도 귀찮은 날아다니는 비석방인가 봅니다. 살짝살짝 총알 피하기 먼저 격은 아니 되고
그런 느낌인데. 주목을 좀 해놓고 던져야겠어요. 먹는 거 아니었나? 죽었고요. 루피 15루피인가요? 파란 루피 5루피씩이니까. 홉샷으로 땡겨줬고요. 지금 맵이 없어가지고 이 앞에 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일단 나가죠. 자, 넘어가고 있고요. 너무 그냥 가면 되지 않나? 신기하게 왜 데미지를 안 입을까? 약간 좀 오래 있으면 입긴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가 입구인지 아니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건너가 보자. 어디야? 저쪽이 가려던 곳인 것 같아요. 맞네요. 그나저나 석상이네. 그 돌이 없으니까 다시 밀어줘야 되네요. 박쥐는 혹샷으로 보내줬고요. 잘못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게 와야 되니까 살짝 밀어서 떨어졌습니다. 자, 위로 가죠. 이제 문을 열고 안쪽으로. 길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슬라임인가 보겠다. 와. 기절시키고 때려주고.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쓸데없는 스위치였고요. 요 돌을 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려놔야 되나 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여기까지 땡기는 건가 봐요. 밑에 표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잘못 놓은 건가? 일단 불 켜진 위치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올라가 보자.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대충 혹샷으로 혹샷 안 되나? 타줄래? 그만 좀 밀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여기 아래쪽에 스위치를 폭탄이 쳐줄 테니까 그 사이에 올라가겠습니다. 밑에 불이 다시 붙었나봐요. 문을 열고 옆방으로 왔고요. 불안한데 돌이 굴러다니네요. 오, 다시 굴러가는 돌이고. 오. 일단 길을 모르니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이 잠겨 있나 봐요. 안 돼. 이쪽은 뭐가 있지? 없나 본데요. 위쪽에 고론이 떨고 있고요. 여기 스위치 하나가 있네요.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보물 상자 있나요? 열쇠가 있겠죠. 자, 밖으로 다시 나왔고요. 구슬이 오고 있습니다. 안돼. 결국 부딪혔고요. 여기 또 이런 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럼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죠. 미안해 링크. 그래도 뭐 죽을 정도의 공격은 아니니까 이쪽에 문을 열고 들어갈게요. 뭔가 심히 의심스러운 곳인데 떨어질까봐 무섭네요. 자, 오랜만에 스위치를 좀 눌러서 화살을 장착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이었나? 열렸고요. 위치가 나침반이 나오려나 봅니다. 던전 지도. 아, 지금까지 지도가 없었죠, 참. 그러면은 다시 뒤로 나와서 열쇠가 없으니까
오, 씨, 떨어지는 줄 알았네. 다시 밖에 나왔습니다. 열쇠를 찾으러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만 봐도 여기 위에 뭐라고 해야 되지? 문이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쪽은 소리가 황범위 소리 같은데 이쪽인가요? 어, 여기 공간이 있었네요. 앞쪽에 저거 보물 상자. 도대체 여긴 열쇠가 몇 개인 거지?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다시 나왔는데 황금 범위가 어딨나? 좀 찾아볼까 합니다. 천장에 붙어있나? 아니면 이쪽 구석에? 없네요. 안 돼. 미안하다 링크. 자, 열쇠도 구했으니 들어가자. 이번에는 미안. 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근데 데미지가 별로 없죠. 미스테리입니다. 이쪽이 아닌가요? 아니네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슴이었다면 핫한 10칸 정도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거기다 못 일어나서 빌빌거리고 있었을 텐데 신기하네요. 자, 중간쯤까지 후크샷으로 올라왔고요. 위쪽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가까이 와서 제가 피하지 않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어? 아, 돌이 있었네. 자, 문으로 나왔고요. 그러자 돌 치워놓은 게 없어졌네요. 그냥 여기다 놓는 거였나. 저기 원래 빨리 가라고 놓은 돌인데 다시 한번 떨어뜨려 놓죠. 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 왜 다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타고
혹샷이 되면 편한데 잘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시간도 좀 아낄 겸 폭탄을 던졌고요. 좀 너무 멀리 던졌나 본데요. 안 되네. 폭탄이 하나 남은 관계로 그냥 여기서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고요. 링크가 갈 곳은 오른쪽. 여기 쪽 문을 열고 이번에는 안 떨어지게 갔으면 좋겠어요. 됐다. 문을 열었고요. 이쪽 방도 뭔가 특이한 것 같은데, 미안. 데미지를 한 번에 하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마 건너가면은 계속 굴러가야 될 거라. 시작됐네요.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트도 있고 괜찮네요. 여기가 그 지도 얻었던 위치일 거고요. 저쪽은 지금 열쇠가 없기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폭탄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고, 달팽이. 안 죽었네. 폭탄 해주면 좋겠는데, 큰일 났네요. 폭탄이 없는데, 폭탄이 필요해요. 저희는 허수아비가 있는 것 같은 위치고, 지금 여기 폭탄이 있어야 되는데 나비가 계속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위치는 폭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깰 수가 없고요. 여기 왜 넘어왔지? 저긴 지금 너무 멀어서 안 되고. 떨어지면 다시 가야 되는데 망했네요.
탄에 너무 막 섰나봐요. 여기서 떨어지면 또 아래서 폭탄을 써야 되는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조심 가고 있습니다. 어, 폭탄이야. 항아리 정도 깨면 죽겠죠. 문제는 항아리가 안 보이는 거. 또 불길이 일어나네요. 이런. 불길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저 불길도 그냥 맞아도 되긴 할 텐데. 다시 올라왔고요. 아니, 화살을 세 개나 써야 된다고. 어? 세 번 맞았는데 안 주네. 아, 만화는 그만 주고 폭탄 해달라니까. 자, 점프. 아이고. 아니, 누가 몰라서 못 갑니까? 과감하게 점프. 만한가요? 와, 진짜 안 주네요. 어, 저쪽 위쪽에 어딘가 열린 것 같고요. 지금 어디지? 이 정도 뛸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도. 그냥 멈춰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점프. 살아났네. 중에 불이 없어서 피하는 거에 되고요. 폭탄 주나요? 또 열쇠네요. 그나저나 왜 폭탄을 안 주지? 근처에서 아까 거미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거미가 보이지 않네요. 점프. 여긴데 쓸만한 게 없어요. 중입니다. 이 열쇠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위쪽에 뭔가 있긴 있어 보이는데
한번 풀어보죠. 어차피 지금 폭탄 없어서 못 쓰니까. 시간의 노래를 불렀고요. 별다른 거 없죠. 저기 아마 아무리 생각해도 허수아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위쪽 아래도 갔던 것 같고 저쪽은 당연히 갔고. 이 아래를 가야 될 텐데. 폭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구하라고 폭탄을 하나도 안 주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다시 넘어가 보죠. 이 아래쪽도 왔고 저 2층도 올라갔었고 진짜 다 갔는데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